구청장 김수영입니다. 매주 월요일 양천TV 소공녀 브리핑에서 구민들께 양천구 소식을 알려드립니다. 첫 번째 소식은 가족극 전문 공연장 갈산문화예술센터 개관 소식입니다. 200석 규모의 공연장과 카페, 아트홀, 전시 공간 등을 갖추어 3월 11일 개관합니다. 개관을 축하하는 특별 공연과 설치, 미술전 등 다양한 볼거리가 4월까지 계속되오니 가족과 함께 봄나들이 오시기 바랍니다. 갈산문화예술센터가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지는 양천구의 문화 명소가 되기를 바라봅니다. 다음 소식은 민간협치의제 공모 안내입니다. 우리 지역의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신가요? 그렇다면 민간협치의제 공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 구민이거나 양천구의 학교,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제안 가능하며 사업의 실행, 평가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의제가 발굴되고 해결 방안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. 구민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함께 만들어가는 양천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오늘 준비한 소공녀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